안녕하세요. 프로야구 매니저 GM 매표소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업데이트 읽어주는 남자 시간입니다. 다음 주 5월 15일 업데이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업데이트를 이용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고자 업데이트를 읽어주는 남자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기다리시기 지루하실 테니까 제 평가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제 평가는 일단 선수 앨범으로 들어가서요. 저희가 다음 주에 진행될 제 평가는요. 2009년도입니다. 09년도는 아무래도 기아랑 SK가 많이 기대하실 테니까 제일 마지막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7코 이상의 선수만 볼게요. 김현수 카드고요. 손시현, 이원석, 임재철, 최준석, 김동주, 뭐 나머진 고만고만하네요. 레어, 정수빈, 투수 보겠습니다. 셋업 고창성, 줄줄줄줄줄줄줄. 이재우 선수고요. 나이가 많네요. 선발진이 대체로 약하네요. 레어는 니코스키, 김태형. 롯데 보겠습니다. 농구 롯데 투수는 송삼봉 선수고요. 이정훈, 장원준, 조정훈, 레어, 레어, 레어. 많이 메꿔줄 카드들이 필요하겠네요. 가르시아, 얼짱, 장타가. 이대호 선수, 홍성은 선수, 뭐 크게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민호가 레어 맞죠? 투수 봤구나. 더 기대할 게 없는 삼성 강봉 20-20 했던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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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만큼만 해줬어도 줄줄이 노답. 장타가 44야. 공구 삼성은 기대 안 하는 걸로. 권혁이고요. 구속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타 정현욱이 있네요. 이래도 애정은 안 가네요. 하나로 가겠습니다. 하리 루헨진 선수. 없네요. 패스. 강동우 선수. 김태균 선수. 이범호. 끝. 자, 히어로즈. 유학되고 부름바고 유학되고 클락. 어떻게 뭐 구멍 메꾸면은 그나마 좀. 강코태. 두산의 에이스. 어휴. 투수 쪽이 많이 힘들겠는데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LG. 어휴. 봉준근. 어머. 봉준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권영관 선수고요. 이태근. 이태근이 아니라 박용택. 이대영, 이진영, 정성훈. 야수는 뭐 그런대로 어떻게. 오우. 레어는 조인성, 박경수입니다. 주력이랑 번트가 낮아서 8콘데 나머지 스탯들은 준수하죠. 자, 그럼 SK로 넘어갈게요. 김강민 선수고요. 나주환 선수. 박재상 선수. 황재용 선수. 박정권 선수. 정근우 선수. 타율이 괜찮았구나. 정상호. 최정. 레옹. 투수 볼까요? 글로버. 김광현.
송은범. 다시 글로버. 전병두를 안 봤구나. 잡승호. 정대현. 다 본 거 같죠? 레어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기아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기아를 먼저 열기 전에 말씀드릴 게, 이건 최종 확정이 아닙니다. 업데이트 전까지 당연히 밸런스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 오해하지 마세요. 자, 투수부터 볼게요. 곽정철, 구톰슨, 로페즈, 손영민, 양햄종, 유동훈이 어마어마하죠. 이때만큼만 있어도. 윤성민, 여기 뭐 또 특수카드야. 레어, 레어, 레어. 야수가 더 대단합니다. 김상사, 김상훈, 김왓섭, 나지완, 안치홍, 이용규는 오코고, 최이섭, 좋은 게 기아가 특수 카드가 많더라고요. MVP를 7코들이 다 해먹었어. 골글도 그렇고. 이종범을 보여달라고요? 아, 7코네요. 7코 이상은 다 보여드렸죠? 지용도 봤고. 이렇게 요번에는 09년도가 재평가가 되고요. 그 밖에 바뀌는 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자면은, 저희 선수 데이터 바뀌는 게 그 11년도 SK 이승호 선수 능력치 잘못 적용돼 있던 거 수정되고요. 11년도 SK 최정 김강민 선수의 포수 추가되고요. 06 롯데 황동채 선수의 능력치랑 코스트가 조정되고요. 11년도 LG 윤유섭 선수의 능력치랑 코스트가 조정되고요. 89년도 청룡 최준호 선수의 투타 방향이 좌투 좌타로 변경되고요. OB 김동현 선수의 투구폼이 사이드 투구폼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그 어디 갔냐, 저희 요번 패치 때 그 투고 타저 밸런스 패치가 또 진행됩니다. 어느 정도로 될지는 아직 밸런스 테스트 중이고요. 조금 더
타격 쪽에 힘이 실리겠죠. 자, 그리고 오류 수정이 그 레전드랑 클카에서 스타 카드 이펙트가 좀 더 보기 쉽게 변경이 되고요. 서버 선택 화면에서 오류 나는 거, 중계보기 로딩 화면에서 팀 문구가 잘 안 보이는 거, 캐시 아이템 구매 시 캐시가 부족하더라도 그 수량 선택하는 게 보이도록 되고요. 그리고 친선 경기 작전실에서 라인업 노트 누르면 튕기는 문제 수정되고요. 여기까지가 다음 주 5월 15일 날 업데이트 될 내용이고요. 여기서 업데이트 내용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테스트 과정에서 혹은 개발 과정에서 문제로 인해서 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렸던 재평가 능력치들은 당연히 밸런스 테스트를 통해서 조절될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